손가락장단은 제가 참 관리가 힘들죠. 근데 제가 나이가 60을 넘었는데도 제가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눈보다 손가락이 가늘고, 가늘어야만이 그 세밀한 귀의 그 베이스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당신 필요합니다. 내 당신 있어야, 내 당신 있어야 필요음이 없어요. 다행합니다. 제가 좀 부지런하고, 중소기업 아이템 창업, 벼룩시장 홍보, 제가 그 눈보다 특이한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신문 보고 세일즈를 뛰고 있고, 저를 만나면 사회에 많이 도움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우예 우예 말 한마디 못하고 바보처럼 바보처럼 견인물 얼어버리고 끝까지 끝 해보건만. 원래 그 15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부친이 엄마 시가지고 매일 너는 매일 꼴찌 뭐 하겠네 해서 제가 가수도 힘들고 탤런트도 더군다나 아니고 코미디도 할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손가락 문화를 제가 15살 때 매 부친한테 매 맞고 내과 가서 노래하다가 어째 보니까 이제 손가락을 이제 치게 돼가지고 악기 대신이 돼버렸네요. 종로 거리학사 백연아 선생님, 태극기 헤아리며 김영우 씨, 나뭇잎 피리 부는 박찬범 친구, 여러 회원님이 많습니다. 이분들 힘내세요. 왜냐, 제가 후원자한테 후원을 받아서 자손들한테도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이런 일 했노라고 기억이 날 때까지 제가 끝까지 이끌어 가겠습니다. 징기명의 회원들 힘내세요.